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이 게임을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게임 업체 넥슨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형님들 너무 다들 걱정하신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넥슨 매각이 8등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수많은 기사들도 뜨고 있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카트라이더가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서 잘 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넥슨 매각이 떴어. 아무래도 우리 당연히 카트라이더를 사랑하시는 우리 유저분들, 팬분들 당연히 걱정되고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쏙종을 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제 넥슨 게임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넥슨 게임의 대표가 김정주 대표님이세요. 맞죠? 근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김정주 대표님이 이제 그 지분을 다 팔고 매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분을 다 이제 사들이시는 분이 대표가 되겠죠?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넥슨 대표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넥슨 게임 모든 넥슨 게임이 어디 나라예요? 한국 게임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중국 카트라이더는 우리나라에서 제공을 하면서 중국 카트라이더 세기천성이라고 그쪽 회사에서 중국 카트도 이렇게 운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대표만 바뀌는 거지 카트라이더 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넥슨이 나중에 매각된다 해서 카트라이더 운영자들, 카트라이더 운영진분들 또는 직원분들이 다 바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국 서버는 한국 서버 그대로 아마 운영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택한 또한 카트라이더가 더 인기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너무 지금 매각된다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우리 팬분들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소신발언하고 있습니다. 크흠. 이 김택한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카트라이더 많이 홍보해서 카트라이더 PC 게임 순위 랭킹 1등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밌게 열심히 활동해서 카트라이더가 진짜 카트라이더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히릿. 어 카트라이더 기사 있다. 이거 하나 읽어보자.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은 야 대박. 이제는 여러분들 넥슨의 봐봐 기사가 그래. 와 야 카트라이더 진짜 많이 올랐다. 봐봐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넥슨. 야 첫 기사의 첫 내용이 그거야.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은 와 형님들 아무튼 카트라이더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너무나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